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전기차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수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캐패시터인데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 기술로 만든 실리콘 캐패시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지만 강한 캐패시터와 신기술 실리콘 캐패시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제품과 기술의 모든 것이 담긴 백과사전, 삼성전기피디아. 저는 삼성전기의 최정석 프로입니다. 우선 캐패시터가 뭔지 궁금하시죠? 캐패시터는 쉽게 말하면 내부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부품입니다. 전기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잖아요? 그때 이 캐패시터가 전기를 물탱크나 댐처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땐 전기를 내주고 넘치면 저장하여 전자기기를 보호해주는 전기 쿠션 역할을 하죠. 갑자기 과한 전류가 들어가거나 갑자기 전원이 약하게 들어가거나 하면 전자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럴 때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캐패시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품은 AI 서버, 자율주행차, 고성능 의료장비, 항공우주장비 등 고신뢰성과 고속응답성이 중요한 제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 삼성전기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MLCC가 있는데요. MLCC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로 유전체와 전극을 교대로 쌓아 전기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이렇게 여러 층을 쌓아 만들기 때문에 MLCC는 고압과 고용량의 장점이 있지만 두껍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MLCC에서 얇으면서도 더 큰 용량을 구현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반도체 공정을 적용하여 실리콘을 미세하게 파내서 표면적을 크게 해서 캐패시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단층인 실리콘 캐패시터입니다. 아주 작고 전기적 특성에서 강점을 가지는 제품이죠. 자, 그럼 단층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얇습니다. 일반 MLCC처럼 수백 개의 층을 쌓아서 캐패시터를 만들게 되면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실리콘 캐패시터는 단층으로 만들어졌으니 아주 얇고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기만의 공법을 더하면 성능까지 더 좋게 만들 수 있죠.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더 작은 스마트 기기에도 미세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용량 밀도는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더 작지만 더 강한 전기를 저장하고 쓰는 장치가 된 거죠. 단층으로 구멍을 깊게 파서 표면적을 극대화하고 작은 면적에 더 많은 전기 용량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리콘 캐패시터의 강점은 뭔지, MLCC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실리콘 캐패시터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1. 초슬림, 2. 로우 ESL, 3. 안정성입니다. 작고 얇은데 용량이 크면서 안정되고 주파수에 흔들림이 없고 고온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MLCC는 유전체와 내부 전극을 적층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구조인데 너무 얇아지면 안정적으로 용량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DC 전압이나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환경 변화와 성능이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MLCC와 경쟁한다기보단 MLCC가 필요한 곳이 있고 MLCC가 가지 못하는 곳을 실리콘 캐패시터의 개발로 새로운 길이 뚫린 거다. 즉, MLCC의 영역에 추가적으로 실리콘 캐패시터가 보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MLCC는 용량이 큰 부분부터 전압이 높은 영역까지 다 커버를 한다고 보면 실리콘 캐패시터는 낮은 전압 영역, 그리고 용량이 큰 영역, 이 영역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이 MLCC, 그리고 이 부분 아주 작은 용역 부분을 실리콘 캡이 보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슬림은 알겠는데 ESL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가 좁은 관을 통해 물을 세게 틀면 관이 떨리거나 휘청거리잖아요. 전류도 똑같이 갑자기 많은 양이 빨리 흐르게 되면 전자회로에서 원하지 않는 방해 효과가 생겨요. 이런 현상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의미로 기생저항 성분이 생긴다고 하는데 전자회로에서 캐패시터에 원치 않는 코일 효과, 즉 회로에 잡음이나 지연 등의 전자기장이 생겨 방해 신호를 만든다는 걸 기생인덕턴스, 영어로 ESL이라고 부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회로 속 불청객이라는 거죠. 이런 ESL 성분이 높을수록 빠른 반응이 필요한 회로에 전달 지연, 신호 왜곡 같은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서버나 의료기기, 항공 등 정밀기기에서 성능이 불안정하겠죠. 그런데 이런 실리콘 캐패시터는 기생 인덕턴스가 1피코헨리 이하로 매우 낮아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G, AI 칩처럼 주파수가 높은 회로에 아주 적합하죠. 즉, 기생 인덕턴스가 거의 없어 고주파 노이즈 필터링에 최적화되어 있고 AI, 클라우드 서버,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빠른 반응이 필요한 장비나 항공전자, 의료기기 등 고안정성 기기에도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안정성 기기에 사용하려면 전기를 엄청 많이 저장해야 할 텐데 이 작고 얇은 제품이 그런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죠? 제가 처음에도 초미세 고성능 저장장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동일 면적에서 실리콘 캐패시터는 MLCC보다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MLCC는 얇아질수록 적층이 어려워 용량이 줄어들지만 실리콘 캐패시터는 반도체 제조 방식으로 표면적을 확보해 초박형에서도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덕분에 실제 캡 형성 부분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초미세라고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두께인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실리콘 캐패시터입니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어 스마트폰, AI 칩, 서버용 패키지 등 공간이 제한된 곳에 아주 적합한 최신 제품입니다. 얇아질수록 패키지 내부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줄고 그 안에 더 많은 부품을 넣거나 더 작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온도에 따른 안정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실리콘 캐패시터가 전기를 많이 담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수명이 짧지 않을까, 다른 기기들과 함께 있으면 발열 때문에 수명이 금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온도가 높은 고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는 부품 내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250도 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다면 전장, 항공, 우주 환경에서까지 아주 강하고 오래 갈 수 있죠.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기는 설계와 테스트 등을 자체 기술로 소화합니다. 커스터마이징과 고호 신뢰성 품질 평가 시스템을 갖춘 게 아주 큰 장점이자 차별점이죠. 또 하나 자랑하자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캡 용량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을 캐패시터에 적용해 실리콘 웨이퍼를 미세하게 파내어 표면적을 극대화하고 그 안에 유전체와 전극을 마련해 더 높은 전기 용량을 작은 면적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기기는 점점 똑똑해지죠. AI 서버, 항공우주, 자율주행, 의료기기, 고주파 통신, AP 산업 등 초슬림, 고성능, 고신뢰성을 원하는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전기를 조절하는 캐패시터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그 시장의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2025년 이후 나노테크 공정을 선도하여 업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스마트 시대의 안정성과 AI 서버의 퍼포먼스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기술, 실리콘 캐패시터가 앞으로 더 작고 똑똑한 세상을 만들 주인공, 바로 삼성전기의 무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삼성전기PD야, 다들 잘 들어주셨나요? 이렇게 실리콘 캐패시터는 저를 비롯하여 삼성전기의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개발했고 고성능, 고신뢰성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삼성전기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